육면 골말 입구 쪽에 왔습니다. 오늘은 양구 쪽 왔거든요. 청춘 양구. 이쪽에서 한번 탐방을 할 건데요. 한번 저 위에 계곡이 좋다 그래서 한번 동면 사무소 쪽을 지나서 임당초등학교에 지나서 저쪽 안쪽으로 한번 탐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면 펀치볼 쪽에 왔습니다. 이 펀치볼 계곡에 왔는데 여기는 DMZ 인근 지역이라서 계곡이 물이 참 맑은 것 같아요. 계곡 깊숙이 들어다 보니까 여기는 청정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돌들도 엄청 크고 그리고 물도 엄청 맑아요. 한번 여기 양구 동면 쪽에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속에 이런 돌들도 여기 보면 금빛에 약간 반짝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죠? 물속 안에 반짝거리는 금속 물질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돌들도 이렇게 보석같이 이렇게 투명하고 파돌 같은 그런 형태의 돌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계곡 쪽에서 계속 탐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탐침봉 쪽에서는 이상 반응이 없거든요. 대신 여기 보면 반짝거리는 작은 미세, 여기 보면 그죠? 반짝거리는 물질들이 돌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짝거리죠. 이게 사건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돌 사이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물질들이 이렇게 자갈 사이에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깊은 계곡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계곡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이게 동글동글한 이 옥돌 같은 차돌들이 많네요. 아주 이뻐요. 이거는 여기 한번 가지고 한번 갈게요. 계곡에서 가져가는 차돌, 옥돌 차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돌 위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물이 엄청 맑아서 여기 여름철에 왔을 때 여기서 계곡에서 힐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최전방 쪽이 돼서 그런지 아주 청정해요. 물도 아주 맑고 계곡물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그런 금속의 파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양구에서 노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